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밸런스 조정 패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이제 이 밸런스 패치가 된다는 것을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것들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호그라이더 그리고 대포가 너무 강했었죠. 호그라이더는 감전, 독, 빙결, 자이언트까지 뭐 만능으로 쓰이는 카드였기 때문에 공격력이 너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포도 3 엘릭서에 너무 만능으로 방어 타워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8%가 감소가 됐고요. 대포를 너프시키면서 반대로 내전탑을 증가시켰죠. 이거는 이제 슈퍼셀이 내전탑을 쓰라 라고 약간 강요를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어차피 로얄 자이언트 메타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전탑보다는 오히려 임페로노를 많이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조금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나머지 프린스와 페카가 공격력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쌍프 페카 덱이 다시 한번 뜰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 기존에 있던 골렘 덱이 다시 한번 뜰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일단은 호그라이더 덱, 건물을 부시는 덱을 죽여놨습니다. 그러면은 로얄 자이언트가 아직 살아있는데 광부도 살아있고요. 이 두 가지는 너프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로얄 자이언트와 광부가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대형석궁과 박격포, 용광로가 증가를 한다고 해도 버프를 받는다고 해도 잘 쓰일까요? 아닙니다. 로얄 자이언트한테 건물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쓰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라바 하운드가 공격력이 증가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원래 옛날에는 이제 대포에 어그로 끌리면은 그냥 대포만 하루종일 치다가 내 건물이 먼저 부셔졌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반대쪽을 공략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무시하지 못하는 정도로 공격력을 좀 올려준 라바 하운드입니다. 해골병사는 1 엘릭서인데 너무 좋아서 어그로 끌기에도 너무 좋아서 감소가 됐죠. 3마리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다시 창고블린이 뭐 쓰이거나 고블린이 쓰이거나 아니면 해골병사를 그래도 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녀만 언급하고 이제 메타덱 어떻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마녀가 이제 토너먼트 기준으로 미니언을 세 방에 죽일 수가 있어요. 공격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그 얘기는 이제 마녀로 미니언 패거리 혹은 미니언들을 공중 유닛을 제압하라 라는 용으로 쓰는 건데 사실 마녀보다 더 잘 잡는 거는요 마법사가 있습니다. 근데 마법사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엘릭서가 5 엘릭서기 때문이에요. 마녀 역시 5 엘릭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녀 덱이 아닌 이상 잘 쓰일 수가 없어요. 얼음 마법사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차라리 뭐 머스킷병이 더 강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마녀의 공격력을 하나 올려놨다고 해서 잘 쓰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메타 덱은 바로 아까도 살짝 언급했듯이 로얄 자이언트 광부대입니다. 아마 로얄 자이언트가 너무 많이 뜨면은 이제 서로 미니페카를 들고 게임을 하겠죠. 자, 로얄 자이언트 로얄 자이언트 광부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스펠이 두 개가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고블린 통을 잠깐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전으로 막아내고 파이어볼 같은 것으로 상대방이 뭉쳐있는 유닛들을 좀 제거하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얼음마법사는 방어탑이고 그리고 오히려 내전탑을 많이 쓰기보다는 임페로노 타워를 많이 쓸 것 같아요. 페카나 골렘 뭐 이런 약간 정말 유닛이 고코스트인 그리고 몸집이 강한 그런 유닛들을 많이 오히려 쓸 거기 때문에 내전탑보다 임페로노를 아예 써버리는 그런 메타가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부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 쓰일 것 같고요. 엘릭서 정제서도 지금 본인이 좀 컨트롤을 잘한다 싶으면은 엘릭서 정제소를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창고블린 혹은 뭐 프린세스 머스킷병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자, 이 덱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은 라바하운드를 쓰는 에어덱도 막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임페로노 타워가 라바하운드를 확실하게 좀 끊어줬을 때 뒤에서 얼음마법사 함께 뭐 막아주고 감전도 있고 파이어볼도 있기 때문에 스펠로 전부 다 방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올 에어덱 그리고 뭐 앞으로 나올 페카덱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투스펠을 이용한 광부로자. 결국에는 뭐 또 건물 때린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네, 결국 건물 때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로얄 자이언트를 한 번 더 넙하지 않는 이상 타워를 때리는 덱이 조금 더 활발히 쓰이지 않을까. 순수하게 필드전으로 싸우는 덱들이 아직은 조금 더 버프를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패치 이후에 랭크의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돌려보면서 좀 나중에 또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21일 패치 이후에 여러분들 모두 승승장구 하시기 바라겠고요. 전부 전설 다시고요. 전부 4천전 가시고요. 5천전까지 세계 랭커까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엔젤의 메타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lash Royale의 꿀잼 엔젤 유튜브. 왼쪽 오른쪽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하기를 클릭하시면 엔젤 유튜브의 가족이 됩니다. 엔젤 유튜브는 가족이 될 여러분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구독 클릭해주세요.